네, 저는 갤러리 수석 메이크 아티스트 신관홍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박수리 씨, 후이 씨, 저희를. 이제 앞서 설명 잘 들으셨는데요. 저희 갤랑은 어떤 진주라는 그런 어떤 그 성분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시연은요, 10분 안에 끝나는 메이크업입니다. 빠른 시간 안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. 우선 그 피부 단계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블랑드 펄이라는 화이트닝 라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방금 소개받으셨던 메테오리트 다이아몬드 구슬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화이트닝 토너, 블랑드 펄 화이트닝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정돈을 해볼게요. 요즘에는 어떤 피부의 어떤 트렌드가 무언가 많이 커버된 느낌보다는요, 작년에는 막 윤기를 많이 적용하는 피부 유행했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뭐 윤광 스킨이라든지, 속광이라든지, 뭐 하이드라 루미너스, 물광이라든지, 자, 이런 피부가 유행했는데, 요즘에는 좀 잘 밀착되지만, 정말로 어떤 순백의 피부에 비해, 그러니까 여성이 가져야 될 어쩌면은 좀 핵심적인 거예요. 피부가 좀 맑아 보이게, 그리고 결이 좋아 보이게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. 그래서 이 화이트닝 토너 스킨 이용해서 제가 피부 정돈 먼저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전체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잘 하시기 위해서 피부에 뭐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어떤 이물들이라든지 또는 약간 오래된 각질층을 가볍게 닦아내주는 토너를 사용합니다. 네, 물론 이 화이트닝 토너는 자, 역시 그 진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갖고요, 화이트닝 기능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근본적으로 맑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. 그러니까 멜라닌이 배출된다는 거겠죠. 오래 쓰시게 되는 거죠. 자, 다음은 자, 역시 그 작년 가을부터 이어서 이번 시즌에 또 약간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갤랑의 아베이 그 로얄이라는 그 탄력 라인의 트리트먼트 오일이에요. 자,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, 좀 이게 잘 트리트먼트 된 피부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에센스 전에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그리고 모르겠어요, 마무리감은 약간의 빛은 적용되되 약간 좀 보송거리는 마무리감, 또 특징적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송거리는 피부는 약간 좀 매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그 근본적으로 피부는 잘 트리트먼트가 잘 되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밀도감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. 잘 차올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탄력 라인의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을 사용합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런 오일은요, 일명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. 그 탄력 액티베이터라고 표현하는데, 탄력 강화제 그리고 이제 그 에센스를 좀 강화해 주는 그 효과를 줘요.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또 아침 메이크업 하실 때 한 세 방울 정도만 사용하시면은 피부가 되게 쫀쫀하고 탄력 있어집니다. 자, 오일을 살짝 발라주고요. 자, 블랑드 펄 라인의 이제 에센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저도 이제 시작 전에 이렇게 이 케이스를 보고서 이렇게 되게 정말 진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자, 역시 이 에센스를 쓰시게 되면은 피부가 즉각적으로 맑아지는 효과를 줘요. 그리고 피부가 쫀쫀해집니다. 자, 살짝 짠 다음에 이쪽으로 발라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피부의 결을 고려해서 발라주시면은 이렇게 금방 생기 있었죠. 그죠?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에 들어가겠습니다. 어쩌면 오늘 신규성이 들어가요. 예. 자, 전선량을 이렇게
네, 덜어낸 다음에요. 자, 붓을 이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매니큐어 바르신 다음에 탑코트 발라보셨죠? 터치 많이 하면 결 생겨요, 그죠? 그래서 이 메테오리트 화이트 펄 프라이머를 쓰실 때는 자 이렇게 씁니다. 자 보세요. 한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. 끝.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. 터치 많이 안 하죠, 그죠? 자 반대쪽에 보겠습니다. 자 피부 결을 따라서 자, 이렇게 발라줍니다. 되도록이면은 사실 손을 쓰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세팅력이 좋아지고요. 더 고른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마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금방 밀착돼요. 이 위에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면은 정말 소량을 이용하셔도요. 금방 좋은 이렇게 그 발림성을 예, 보여줄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는 자, 겔랑이 앞서 이제 소개 받으셨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겔랑이 파운데이션, 이 페이스 카테고리, 이 파운데이션들이 이 겔랑이 그 어떤 스킨케어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. 그래서,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, 예,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은 이 군두로 다 이게 나누어져 있거든요. 한번 이 텍스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약간 이 파운데이션 경향 자체가 뭐 지금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지속력, 오래 지속되는 그런 어떤 지속력에 좀 포커스되는 그런 시즌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역시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겔랑의 The Need of Perfection, Time Proof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이 지워지지 않는 저희 파운데이션 한번 써볼게요. 자, 자 살짝 짠 다음에요. 자, 이번에는 전체를 좀 고르게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자, 지금 찍으시면 아시겠지만 결이 좀 보이실 겁니다. 그죠? 결 많이 보이시죠? 자, 블렌딩 해 보겠습니다. 가볍게 불려주시면은 원래 커버력이 매우 좋으며 그리고 마무리감은 촉촉한 마무리감은 아닙니다. 약간 보송거리는 마무리감인데 저도 이렇게 바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에센스 오일 그게 첨가되어 있어서 잘 발려요. 그리고 빠르게 또 밀착이 되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. 자 됐어요. 자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.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막 잡티 하나하나 다 커버하시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서 피부가 되게 내추럴한데 피부 되게 그 적당한 윤기도 돌고 결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래서 굳이 무언가를 많이 커버하려고 이 약을 많이 안 쓰셔도 좋습니다. 자, 가볍게 전체적으로 불려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냥 모든 브랜드에서 가장 그 예쁘면서도요 뭐 효과는 무척 다 좋죠.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이용해서 뭐 쉐이딩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편하게 뭐 이렇게 파우더를 쓰신다든지 하이라이트 효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예요. 약간 좀 약간 색깔이 있죠. 약간 미디움 같은 정도에서 딱 화이트로 이어지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쓸 건데 분첩을 쓸 때도 특별해요. 이게 뒤쪽은 약간 촘촘한 소재의 라텍스 소재고요. 뒤쪽은 약간 샤모드 소재예요. 되게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발라주고 부드러운 쪽으로 블렌딩할 수 있는 이런 브러쉬 그 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.
저는 부설 이용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믹스해서 자,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줍니다. 확실히 이 붓을 이용해서 발랐을 때는 조금 더 투명하게 발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자,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피부가 완성됐어요. 자, 다음은 눈썹입니다. 자, 모델분의 눈썹이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이 예쁜 눈썹을 갖고 있어요. 요즘에는 이런 눈썹의 느낌을 블루 마스카라고요. 03번 모카 컬러입니다. 블랙이 아니에요, 역시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질감도 그렇고요. 질감도 너무 많이 블링블링하지 않게 포인트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색감의 또 포인트를 블랙을 안 쓰고 또 이게 브라운을 씁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뿌리부터. 자, 한번 터치하고, 자, 두 번. 자, 붙어보세요. 자,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서 영감을 받아갔고요. 왜 좀 약간 예전에 그 50년대 막 인조 속눈썹 있잖아요. 그쵸? 그 정도는.